안녕하십니까. 생타 비전메이커 김일 교수입니다. 오늘 8월 둘째 주 월요일 아침에 수락산에는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예, 빗소리 많이 들리시죠? 오늘도 수락산에 올라와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여러분들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생존 독서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생존 독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간절해야 된다, 꾸준해야 된다, 그다음이고 실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간절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좀 한번 좀 깊이 있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갖는 것은 어떨 때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지. 그죠? 내가 내 삶을 위해서 왜 생존 독서를 해야 되지? 내가 어떠한 변화된 삶을 원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지? 그러한 목적의식이 뚜렷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 기본점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가야 할 그런 해야 할 이유와 목적을 찾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적이 있는데 목표, 타겟이 있어야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목표는 정확하게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서울로 가야 될지, 부산으로 가야 될지, 광주로 가야 될지 이러한 목표점이 있어야 됩니다. 제주도로 가려고 하면 KTX를 타면 안 되겠죠. 비행기를 반드시 타야 될 겁니다. 또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게 되면 배를 타고 가야 되겠죠. 그러나 서울에서 부산을 가고 광주를 가려면 KTX를 탈 수도 있고 버스를 탈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어떠한 그런 속도에 따라서 그 타고 가는 그 이동수단은 바뀔 수는 있겠지만 방향은 명확하게 결정이 되겠지요. 그래서 목표가 정확하게 수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간절함이 생깁니다.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는 저거를 반드시 이루어야 돼. 저기까지 반드시 가야 돼. 저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야 돼. 나는 하루에 한 권의 책을 반드시 읽어야 돼. 나는 한 달에 책을 네 권을 읽어야 돼. 1년에 50권 이상의 책을 반드시 읽어낼 거야. 이런 목표가 생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 간절하기 위해서는 결단을 해야 돼요. 잘라내야 된단 말이에요.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하지 않고 결심하지 않고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 간절함 속에는 반드시 결단과 결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생존 독서 간절함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목표의식을 가지고 반드시 결단해서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비가 오매도 불구하고 제가 이곳에 올라오는 것처럼 여러분도 결심하고 결단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생타 비전 메이커 김일 교수였습니다.